필증이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초 전입니다. 3차선 카운트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세종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임지영 기자 요즘 괜찮으세요?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북이 뉴스 때문에. 옛말에 봄바람은 천녀바람이고 가을바람은 총각바람이라고. 어디 안 날아가고 잘 이렇게 찍어 오셨네. 특히나 이제 총각이신 임지한 기자는 그래서요? 더 싱숭생숭. 가발 같은 날. 가발이 입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나도 가발 입고 바람이 트렌치 코트 기대해 봅니다. 가을은 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가을에는 사실 뭐 남자들만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왠지 한쪽이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병원 공간에 변화서 아픈 건가요? 병원 가면 전용식 이제 어떻습니까? 네. 여성분들도 가을을 좀 타나요? 그렇죠. 여자들도 가을 타긴 하는데요. 맞아요. 저희같이 시골 사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절에는 죽을래 죽을 시간이 없어요. 아, 맞아. 제일 바쁘니까. 너무 바빠요. 맞아, 바쁘니까. 네. 아, 가을철이라 추수도 네. 해야 되죠. 또 요즘 그렇죠. 체험객들도 가을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송 멘트 같고 원래는 뭐 싱가포르도 가고 뭐 베트남도 가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외국 여행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이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즐기면서 거예요. 살아야죠. 네. 그 싱숭생숭한 뭐 총각 그죠? 그리고 기자. 예, 뭐 가을 탈 겨를도 없는 우리 엄마 주부도 엄마, 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빠 남편들도 이 거북이 뉴스 함께 하시면서 이 좀 선선한 바람 부는 가을에 좀 쉬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골목골목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키룩키룩키룩. 우리 팀의 의장. 개인기를 하시네. 뭐 이제 갈매기예요? 갈매기죠. 저 멀리 저 바다에서 온 소식인데요. 와. 거북이 뉴스 최초. 최초. 처음으로 섬마을에서 보내온 동네 특종입니다. 네. 곳곳에 우리 거북이 기자들이 잘 이렇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 섬마을에도 우리 특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섬마을 특파원 한번 만나볼까요? 동네 특종 카메라 출동! 서산시. 저기요, 혹시 거북이 뉴스에서 나오셨나요? 아, 네. 혹시 섬마을 특파원이세요? 네, 맞아요. 저희 간월도에 큰일을 낸 친구들이 있어서 거북이 뉴스에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제가 제보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기 있어요. 특종 찾아 고고! 아, 학교. 오, 오, 예쁘네. 날감지 면접 비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늘도 둘이 날감지가 날감지 면접 비율이 클 것 같아. 날감지 면접 비율이 크면 뭐가 좋을까? 그게 어디에 좋은지 한번 찾아볼까?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뭔가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데요. 이 친구들이 바로 큰일을 낸 녀석들입니다. 큰일이 뭔지 직접 말해주세요. 네. 저희가 충남 대표로 전국 과학 전람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 연습 중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받은 도대회에서 받은 상장인데 특상을 받아서 전국대회까지 나가게 됐어요.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이거 보여줬으면 뭔가 그 안에 내용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 사람 참 궁금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강월도의 분교 학생들이 충남 대표로 뽑혀서 전국 과학 전람회에 나가는데 이거까지 특종이잖아요. 과학 전람회 주제가 자그마한 항아리 속에 숨겨 있었단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저희 한번 기자들의 대단한 감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제 목소리 들리죠? 아,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감이 떨어지지만 예, 그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아, 예, 잘 들립니다. 저, 너무 멀어서. 장난 그만치고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저는 이제 항아리 속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다기보다도 저 친구들이 이제 그 항아리 하면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소품이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어린이들이 뭐 벌써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잔꾀를 쓸까요?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요즘 백년 묵은 시간장을 그 안에 담아놨나? 백년 묵은? 어우, 아니면 애들 나이가 몇인데 백년 묵은? 우리가 그 간헐도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리굴젓. 어리굴젓 저장 방법을 애들이 어리굴젓이에요.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선마을 특파원 그리고 아주 큰일을 낼 이 주인공들 이미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분들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소개를 네. 해주시죠. 저는 선마을 특파원 서산 부석초등학교 교사 김주희라고 합니다. 두 학생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충남 서산 간월도에서 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광영입니다. 네, 광영이. 그리고 학교와 바다를 보며 꿈을 키우는 5학년 박예슬. 반갑습니다. 섬마을의 예비 과학자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박성수 기자의 고향이 또 서산이잖아요. 네, 우리, 반가우시겠어요. 동네 네, 지금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서산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예로부터 또 서산이 또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를 저도 이제 과학수사 과학쪽에서 그렇죠. 일을 하고 있고. 왜? 또 누구 있나요? 저 많이 있어요. 그나저나 이 간월도 분교의 전교생이 8명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이잖아요. 그 두 명이 여기 와 있으면 여섯 4분의 1이 비는 건데 네, 안 그래도 저희 5학년 친구들이 총 3명인데 한 번에 네, 네, 3명인데 네, 두 명이 여기 네, 그 5학년 여기서는 하여튼 그 학교에서는 제일 공부를 이렇게 안 해도 3등이네. 3등 한 거래. 예. 조금만 하면 1등. 아유, 이번엔 2등 했어. 뭐 이런 식으로. 1, 2, 3등 메달권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정도 상당히 자그마하니 아담하고 예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예비 과학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번에 큰일을 하는 큰일? 거잖아요. 우리 간월도 분교에서 처음 있는 일인가요? 제가 지금 5년째 부석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요.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이 분교에서는 이렇게 큰 전국대회 나간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우와, 경사다 진짜. 우리 선마을 예비 과학자들이 선정한 주제는 아까 좀 그 항아리 속 안에 감춰져 있었고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뭔지 너무 궁금해요. 간월도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궁금하게 하시네. 다시 해야 되나? 방송을 아셔. 간월도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짐작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아까 또 50만 밖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점점 이상해요. 간월도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마을 예비 과학자들의 도전 함께 보시죠. 오, 잘 하셨어요. 근처에 저런 데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우리 막 잡아볼까 이거? 잡았다. 오케이. 저게 산 기억이 있는 산기예요. 나무 보여. 그러면 여기 들어. 띠로리. 네 개. 잠깐만. 오, 잘
이거 봐봐. 여기에 특수물인 굴에 대해서 알았다가 저기 주제가 나오니까 굴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갖게 됐어요. 주제가 오리굴죠. 네, 어떤 과학이 숨어져 있어요? 발효라는 과학이 숨어져 있어요. 어릴 때 밥상에서 자주 봤고요. 그런데 어려서 매워가지고 못 먹었는데 지금은 더 잘 먹어요. 간헐떡 어리굴젓은 아이들 집에 밥상에 자주 접해서 아주 익숙한 음식이고요. 간헐떡 어리굴젓이 마을 특산품으로서 아이들 마음속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지트예요. 아지트. 맞아 맞아. 시골에서 저런 데 많이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우와. 아지트. 맞아 맞아. 친구들과 협동을 하며 이렇게 멋지게 아지트를 만들어서 좋습니다. 지금 뭐 돈 내고 찾아가서 저렇게 저 체험하죠. 갯벌 체험하고 하는데. 갯벌 체험이라고. 네. 지난 겨울에 학생들과 함께 굴을 만난 이후로 자주 갯벌에 나오는데요. 이곳은 배움의 공간,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을 벗어나서 더 큰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곳입니다. 예슬아, 너는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싶니? 저는 굴이랑 조개 생경환경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보이는 그런 네, 그 모습이었는데 진짜 섬마을 학교의 장점, 학교 앞은 바다고 뒤편은 숲속이고 모든 자연 환경이 다 교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예, 장소인데 바다 갯벌이 준 굴이 바로 그 과학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항아리 속의 주인공은 어리굴젓이었습니다. 네, 네. 섬마을 이비 과학자들이 늘 자주 접하고 먹고 보던 거기 때문에 주제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간헐떡 어리굴젓 뭐 섬마을 분들은 뭐 자주 매일 식탁에 올리고 그러겠죠.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서산에 특히 이제 간헐떡 가면 항상 먹는 건데 우리 거북이 기자들도 뭐 드셔보셨죠? 서산에 있을 때는 많이 먹었었는데 대전 온 이후로 이제 잘 못 먹다가 지난번 벌초 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어리굴젓 나오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그 옛날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하얗게 갓 지은 쌀밥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 매콤하게 그냥 양념된 어리굴젓 이렇게 싹 얹어놓으면 집 나갔던 입맛이 그냥 싹 돌아오잖아요. 대회 준비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뭐 어리굴젓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두 친구가 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리굴젓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퀴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퀴즈는 거의 없거든요. 뭐 성공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타이틀 있어야죠. 상품이 걸려 있으면 눈빛이 달라요. 아, 맞아요. 위아래 넣고. 국경 기자님은 진짜 가까우니까 그거 위아래 넣고. 맞아. 자,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네. 본인 성함을 외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박성수! 이렇게 세종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좋아요. 하얀 쌀밥 위에 올려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 어리굴젓. 그런데 어리굴젓 어리는 무슨 박성수! 박성수! 제발! 아니 뭐야 이거 서산이잖아. 아니야 진짜 거기 주무셨어요? 이거 안 돼! 진짜 어리다! 어리다 아니야? 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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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리? 작고 어리다? 그렇죠 이거 어리다 하니까 그러니까 정따 아니, 정따 정따 아니 땡! 자 유준! 유준! 절인다 아 절인다 절인 굴전 절인다 아니 땡! 유준 진짜 맞출 것 같아 유준 살짝 절인다. 살짝 절인다. 앞에 절인다에 살짝만 들어갔네. 살짝 절인다. 아, 알았다. 인자 임금이 먹는다 그래서 임금 어. 아니. 아니야? 네.
오빠들. 태엽 씨. 자연산? 자연산이래. 자연산? 땡. 에라이 땡.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어리는 맛이 독하거나 매워 혀끝이 몹시 어리다는 뜻인데 얼얼하다에 나옵니다. 어리하다라는 게 얼얼하다라는 서산 말이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슬오리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늘도 어리굴 젓을 조선태조 이승계에게 진상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조 이승계에게 진상한 사람은 누구냐? 혹시 스님? 정답! 박성수! 박성수! 서산대사! 땡땡. 아, 저 서산님께서 여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 맞아요? 어, 대사 맞아요. 대사 맞아요? 대사 맞아요? 예. 그러면 아는 대사 다 나와야 해서. 추미대사, 주일대사라. 이주진! 이주진. 무슨 대사? 이주진, 이주진! 예, 이주진. 서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명대사. 사명대사! 아니. 아니, 사명대사 아니야. 이주진! 한 번 더, 한 번 더. 이주진, 이주진. 못 배운 무학대사. 어? 무학대사? 네. 아, 이제 찍었어요. 가늘도에서 지내던 무학대사가 구구의 굴을 맛이 하도 좋아 인근들께 진상하려고 했는데요. 변질 위험이 있어. 변질 위치가 이름이죠. 그렇지. 소금물에 굴을 담아 발효시켜 굴젓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무학대사께서 진상을 올렸다. 아, 자, 세 번째 문제는. 네. 우리 광희오린이가 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가늘도 굴은 이것이 발달해 있어 양념이 잘 배 굴젓으로 만들면 감칠맛이 뛰어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준! 발달이 돼 있다고? 날개! 이걸... 날개? 정답! 유준이! 비슷한데요? 네. 털이 뭐 개수는 똑같은데 예, 예. 더 털이 많이... 더 많다고? 많다고 그게 양념 잘 문다 그랬잖아. 예, 예. 털. 날개 털. 아니에요. 너 좀. 근데 아니야, 정답이 아니. 털. 털은. 털은 좀 뭔가 맛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아, 세 글자네. 세 글자. 털, 털, 털. 날짜. 날짜는 맞아요. 날짜 들어가요? 날짜가 네. 들어가요? 날짜 맞아요. 날짜가 처음에 들어가요,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운데 처음에 들어. 처음에 뭐. 처음에. 예. 그 뭐, 아, 아 처음에 들어간다고? 안 초성이 들어가요. 날. 감. 땡지. 날쥐잖아. 지. 날감지. 어? 제자라 그랬어. 근데 뭐가 나왔어? 날감지. 아, 날감지? 아니 근데 이 이름을 안 했잖아. 이거를. 이주진. 아, 유준 기자 이름을 안 불렀어. 이름을 안 했어. 이주진. 이주진. 날감지. 날감지. 아니 제가 제자니까요. 왜 이러셔 지금. 아니 하나 날감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아, 네 날감지는 이제. 굴의 지느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느러미의 충청도 방언이 날감지예요. 네, 날감지 겹이 이제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미세한 털들이 이렇게 털처럼 생겼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가늘도 굴은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네. 얘들이 물속에 잠겨있을 때 먹이를 많이 먹으려고 좀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지. 그게 고춧가루 양념이 잘 붙이게 돼요. 그런 차이겠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우승하신 분은 우리 이주진 기자 맞죠? 저는 모든 분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이주진 기자님께서 네, 네. 네. 야 명인님한테 가늘도 어리굴이시다니 와 진짜 아 근데 진짜 퀴즈 재밌게 풀었고요 이거 하다가 잠깐 잊었었는데 우리 3월 친구들이 과학. 아직 종국대회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퀴즈한 내용 더 있죠? 선말 특판 예? 네 선말 이야기 아직 더 남았고요 남았죠? 네. 전국대회가 지금 한 출전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참 준비 중인 친구들 네. 다 함께 보시죠. 네. 이게 더 빠르다. 이게. 저기 운동장이야. 예, 그쵸 그쵸. 아 계장님. 우선 계장님 패션이 아주 중요해. 날감지. 기장님입니다. 붙어있는 거는 눈인데 눈이 안 보이잖아 그게 그걸 물고 있어야 뚜껑을 움직이지 않게 그게 물고 있는 양쪽으로 폐류 모든 폐류 다 이렇게 있어 눈이 여름에는 먹지 않아요 선생님 여름에는 굴을 먹을 수 있어요? 아 굴을 먹는 시기는 네. 이게 굴도 산란을 하잖아요 산란 그때 산란 시기면 애려가지고 못 먹고 이게 이제 지금은 여름철에는 굴이 아직
연글지 안 해가지고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가을 되면 먹어요. 굴은 뭐 먹고 살아요? 굴은 우리가 뻘 속에 있는 새하는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래서 굴은 이 뻘 속에 있는 미네랄을 먹고 커서 간월동 굴이 특히 더 미네랄을 먹어가지고 많이 흡수해갖고 육질이 더 단단해. 다른 간월동 굴이 최고라는 말씀이시죠? 그 계장님께서 굴밭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런 아이들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바다에 체험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데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또 어쩌면 또 행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전국대회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전국대회 나가는 친구들한테 혹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후배님들이 전국대회 나간다니까 참 뿌듯하네요. 또 우리 간활도를 알리는 것도 좋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라고 제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가을문고 화이팅! 화이팅! 안 보여. 화면에. 어우, 진짜 과학자들 같아요. 뭐 정리하고 있어요? 아까 갯벌에 다녀와서 새로 알게 된 거를 쓰고 있어요. 수박 먹읍시다. 우와! 우와! 이채를? 이거 하나! 하나를 먹는다고요? 우와! 제일... 나도 제일! 야, 그렇지 마요. 시험 한번 할까? 그래! 됐어! 됐어! 됐으니까 이것이 가늘도 어리구젓인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드셔보세요.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어리구젓은 가늘도 어리구젓이 최고야. 그렇죠. 이 굴은 밥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늘도 굴로 어리구젓을 담글 때 유리한 점을 탐구하였습니다. 어리구젓 굴에 붙어있는 고춧가루를 물에 씻기 전 물에 씻은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날감지 주름 수가 많고 날감지 주름 두께가 두껍고 날감지 주름 깊이가 깊을수록 양념 흡수량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지금 한 것처럼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큰 성적을 거둘 것 같아. 얘들아,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았고 너희들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해. 전국대회에 나가서 힘내. 화이팅! 전국대회 1등은 전국대회 예쁘전이 전국가 화이팅! 다리에 쭈루 이렇게 서가지고 오면 그분들이 다 전교생만 있죠. 8명. 네. 그리고 모두의 응원을 받아서 막바지 연습까지 하고 이제 전국대회 출전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와. 둘이 준비하면서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이좋게 잘 했어요? 아니요. 뭘 정해야 하는데 둘의 의견이 안 맞아요. 아, 이거 어렵지. 서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힘센터. 과학적이네요. 우리 거북이 기자들도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린 시절 생각날 것 같아요. 뭐 여기 전국대회이지만. 맞아. 저는 이런 과학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목소리가 커가지고 응변대에 안았죠. 네, 응변을 잘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보죠. 2연3사 마지막 힘찬 주장을 외칩니다.
저는 뭐 손으로는 만드는 건 재주가 없으니까 노래 대회 뭐 이렇게 합창대회 같은 걸 많이 나갔죠. 합창대회 나가면 거의 1등 했죠. 지금처럼 막 꺾고 뭐 이런 창법을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꺾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학교 중 학교 종이 땡땡 어서 모이자. 그거는 원래 저 우리 취향이네 취향. 최 프로님이 아주 더 잘합니다. 꺾는 거. 아 그래 옛날에 옛날에 예, 한번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오리지널 뽀뽀뽀. 그렇죠. 원단이 원단 원단. 네. 전국 대회라는 거지 막 그 정말 좀 잘한다는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러니까. 대회 나가는 일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기 대표로 나가는 진짜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대단한 일이잖아요. 충남 대표로 나가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 전국 대회 열리기 전에 네, 네. 각 시도별로 이제 예선 대회를 거쳐요. 그 중에 이제 뽑혀서 한 20개 정도가 가면 전국 대회에서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팀이 한 300개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팀 중에 우리 광영이 예슬이가 한 팀을 차지하겠다. 나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결과에 떠나서 1차에 정확하게 6천 팀이 좀 약 6천 개 정도. 약 6천 팀 중에 뭐 300개 팀. 그러니까 한 20대 1의 경쟁률. 전국대회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됐는지는 승까지 바라면 그 욕심이고 나가는 거 자체가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거. 그렇잖아. 아니 근데 쟤네가 표정이 왜 일단은 출전은 잘한 거죠 선생님? 대망의 이제 전국대회 출전의 날이 다가왔고요. 네. 선마을 아이들의 이제 마지막 도전이 남았습니다. 네. 그것도 함께 보시죠. 아. 당일! 아 이날 진짜 긴장되는 날이겠네요.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얼마나 긴장돼요. 오늘 대회인데 기분이 어때요? 가슴에 좋은 거예요. 아침에 먹었어요? 네, 선생님께서 맥도날드 햄버거 잘하셨어요.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큼이요? 왜 아니에요? 아, 떨려요. 그럴 때는 괜히 다른 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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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 시켰을 거 없어. 자기 준비한 것만 하면 잘할 것 같다는 기분이 느껴져요. 저거는 이게 뭐야 이거? 네? 이거 뭐냐? 저게 백젓이고 얘가 생물인가? 얘가 백젓. 아직 심사장에 들어가서 전시 상태 확인하고 아이들 한 번 더 발표 연습 해보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선생님도 좀 떠시는 것 같네. 표정이. 아, 긴장하셨어. 네. 포장돼 있으니까 포장도 열어놓고.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만 제대로 이것만 까. 곧 바로 발표인데 어때요 기분? 나와 있어야 되나? 아 선생님은 들어가시는 게 아니구나. 니꺼 맡긴다고 했는데 내 집 자식 학교에 나가는데 걱정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걱정 당연히 되고 초조하고 재우가 심장이 쿵쾅쾅 거리네요. 애들은 괜찮을 텐데 나만 그러네요. 여기 잘했어, 수고했어. 왜 표정이들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사랑 입혔네? 어? 칭찬 들어. 칭찬 들었어? 뭐라고 하셨어? 잘했대요. 잘했대? 네. 아, 어떤 거 같아? 내가 딱 5분 동안 했잖아, 12분 동안. 네. 어떤 거 같아? 잘한 거 같아? 그래, 수고했어.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학 전라매가 드디어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최선을 다한 우리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선마을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큰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결과까지 거북이뉴스를 통해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섬마을학교의 학생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도전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다니까. 야, 우리 광영이 예슬이는 진이 쭉 빠졌어요. 그 앞에서 심사 받고 선생님만 화이팅 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 얼마나 초조하고 그쵸. 그리고 또 결과가 만약에 이제 좋게 나오면 광영이 예슬이 얘네들이 진짜 천재야. 그렇게 상을 받았잖아. 근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아유 지도 선생이 이상했어. 그러니까 평가가 기다리시면서 조마조마하셨죠. 네. 초조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연습할 때는 함께 연습하다가 그렇죠. 대회 규정상 이제 지도교사는 못 들어가고 아이들만 보내는 심정이니까. 네. 네.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좀 덜 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회라고 하면 상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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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하다. 상금도 있나요? 네 상금도 있습니다. 아~ 네, 모든 상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무슨 상? 뭐 제일 큰 상이 무슨 상이에요? 대통령상. 대통령상은 얼마예요? 상금은? 대통령상이 1,000만. 우와. 그러면은 그 팀에 이제 돌아가는데 지도 선생님에게도 상금이 네. 나와요? 네, 같이 나와요. 와, 같이. 아, 반씩 이렇게 학생들 반, 선생님들. 아, 반띵 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긴장하실만 하네요. 즐거운 상상을 하잖아요, 상금을 받으면. 그렇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 뭐. 그럼 우리 광영이는 상금을 받게 된다면 네. 어떤 상상을 해봤어요? 검색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검색? 네. 인터넷 검색? 네. 어, 막 그런 걸 사겠다, 검색 그렇지. 많이 하고 싶어서. 노트북이가. 노트북. 예슬이는? 그 며칠 후에 이사를 가는데요. 그 이사 가는 집에 그 조금이라도 더 붙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과가 궁금하네요. 자, 결과 발표해 주십시오. 김주희 네. 선생님. 6개월간 고생한 친구들. 대단하게도 장려상 탔습니다. 아니 어쨌든 장려상 얼마나 그러니까. 의미 있는 상이에요. 이야, 장려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쉽고 좋았어요. 아쉽고 아쉽게. 좋은 거는 이제 6개월간 뭔가 노력한 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자랑스러운 우리 제자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니 6개월간 진짜 광영 예슬이 밤낮 없이 밤에도 9시까지 연구도 하고 어이구. 더운 갯벌에도 나가서 조세로 불도 까고 당당히 300팀 안에 들어서 이렇게 수상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기쁘고 아이들에게 진짜 칭찬. 그만큼 시간을 버틴 거에 버티고 잘 발표까지 마무리해줬다는 거에 진짜 감사하다고 고맙다 얘들아. 그래요. 오늘 김주희 선생님 예, 학교 수업도 빼먹고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 섬마을 특파원으로서도 앞으로 특종이 생기면 종종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또 마다않고 함께 해주신 간월분교 김주희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이광영 박예슬 학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로 인사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을바람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몇 살 때 시집 오셨어요? 19배. 옷걸음은 누가 풀었어요? 응? 옷걸음. 첫날부터 나 지금 가버렸어. 세수하고 왔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준비. 요즘에 이제 시골 농촌 마을은 자꾸 애기 우리 소리도 없고 젊은이들은 도회지도 빠져나가고 시골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연로 하시고 내가 이제 공동체를 좀 복원하는 거예요. 공동 육아 문제, 공동 교육 문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노인들한테 필요한 어떤 복지 문제. 돈 맞으면 돈 벌어 다니는 것 같아요. 먹는 건 다 나죠. 에 대한 역사도 오늘 새로 또 알게 됐고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북이 기자들이 직접 찍어 전하는 한 장의 뉴스 금주의 직직 스타그램입니다. 찰리다. 직직 스타그램 하면은 스무고개처럼 옛날 네. 스무고개 했었잖아요. 이 사진만 딱 보고 어떤 뉴스인지 맞춰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눈을 크게 뜨시고 네. 귀 쪼고 세우시고 첫 번째 직직 스타그램 보여줘요.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 역시 서재인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당진에 있는 그 동네 책방인데요. 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저 위를 보세요. 위로. 시계. 위에. 12시 20분이네.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계시는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서 식사도 거르치. 점심도 안 먹고 보는 거다. 점심 시간에 책을 읽거나 보통 이제 다 읽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사진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아 밤이 깊었는데 아 바깥이 깜깜하네 집에 들어가야지 무슨 일이래? 아까 전사진하고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 그러면 아까 그게 밤이야 밤 12시야 맞나요? 가을바람에 선선히 부는데 참 낭만적이잖아요 저희가 또 게다가 또 저기는 말이죠 심야에 여는 그 책방입니다 책방 올해가 그 2018년도가 책의 해예요 책의 해를 맞아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 날 밤은 심야 책방이 오픈하는 날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로 보면은 무슨 책 저기 이런 모습 보고 맨 느낌이 보는 순간 그 스마트폰만 보고 맞아. 책도 사실은 종이책 아니고 전자책으로 보는 경우 많거든요. 맞아. 사실 그 전자책을 많이 보면은 이 공감 능력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떨어진다는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이책을 읽음으로 해서 공감 능력을 더 극대화하고 또 종이책의 매력을 이 독서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가 있답니다. 대전에는 원동에 가면은 헌책방이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 가면 아주 예스러운 책들이 있어요. 최인호 씨 돌아가신 최인호 씨 별들의 고향이 상하관이 딱 있더라고요. 그 영화로도 또 그 조선일보 연재됐던 건데 남들이 본 거고 뒤에 낙서도 있어요. 1600원 주고 사다가 그날 저녁에 독파를 다 해요. 아 그러시구나. 야 별들의 고향. 정한가요? 경화 오래간만에 누워보는 그게 바로 별들의 고향이야. 그거는 임지영 기자가 해야 될 대사인 것 같은데. 동진에서 그 한 서점에서 늦게까지 야간에 운영하는 이 서점 얘기 하다 보니 뭐 또 인생 책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독서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는 이제 작은 이벤트도 있어요. 작가와의 만남도 또 그다음에 시인 낭송이라든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매달 있거든요. 책방마다. 아 대전에도 있겠네. 대전 있죠. 있어요. 중국 서점. 밤에 잠안 올 때, 늦게 잠안 올 때 책 사러. 우리 그 늦게까지 하는 서점에 반드시 우리 이주진 기자가 있을 것만 같아. 네. 매주 마지막 주 불금은 동네 책방에서 보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네요. 불금. 다음 직직 스타그램 사진도 보여줘봐요. 상 받았다. 오, 상 받았다. 그러니까 상 받았는데 수상하신 분의 자랑스러운 표정. 근데 뭐 때문에 받으신 건가? 뒤에 가족 사진하고요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셨던데 다둥이 아니에요? 다둥이? 아, 그렇습니다. 애들이 많잖아. 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 부려 못하는 놈. 형제 간에 화목 못하는 놈. 모두 다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아 무서워라 우리 번님네들 여기에 앉아 자 한 잔 먹게
얼쑤 그만하게 얼쑤 어슬렁거리며 신나게 놀아보세. 우리는 왜 안 들어? 힌트! 힌트! 네. 이게 힌트예요 지금? 아, 나을 것 그리고 같아. 판소리! 효부상! 효부상? 효부상 들렸고 들렸고 역시 가수라 안 해. 판소리! 저 유정 가수가 안 해 가수라. 어? 판소리라고요? 네, 판소리예요. 소리 이상하게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 이상했지? 야, 아니 뭐 진짜. 거기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 내가 감쪽 같았어. 부모 그게 날 보고 그래. 지난 8월 18일에 열린 화순 전국 국악 대전에서 신음부 판소리 부분에서 내노라는 실력자들을 다 제치고 당당히 최고점을 받아 대상을 타는 분인데 금산의 장하다. 아, 우리 충남민이네. 장하다. 아~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직직 스타그램에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당연히 있죠. 뭐 축하해 줄 일이지만. 네. 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 숨어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오, 보시죠. 영상까지. 아, 맨덕이 네. 내가 아, 저 대회 모습. 힘차다. 와, 뒤에 박동진 선생님 사진도 있네. 그렇죠, 좋기에. 시원시원하고, 뭐, 큰 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힘찬 느낌이 들죠. 정전하고 좀 다른데요. 아, 장하나 씨는 지적장애 아. 3급입니다. 아? 지적장애가 있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장애인 그 판소리 대회가 아니라 네. 일반인과 당당히 겨루는 대회에서 금상을 타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편견을 버리고 싶어서 일반 출연자들과 그냥 당당히 걸어보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 서류를 제출할 때 그냥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숨기고 낸 거에서 심사원들도 깜짝 네, 놀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수상을 하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와. 본인도 끊임없이 노력을 했겠지만 아, 주변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북채를 들고 어머니가 밤새도록 이렇게 장단도 맞춰주고 또 대회 나가면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필하고 또 추임새도 키워주고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 우리 이 국악 모녀 팀이죠. 네네. 어머니 감동적이죠. 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세요. 어우 제대로 된 거 찍어 오셨어요. 예 멋지세요. 근데 아까 저, 소리는 너무 이상해. 아, 그렇다면 어디 가서 하지 마. 아니,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네. 직접 스타그램 세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뭐예요? 저렇게 요즘에 찍으면 저런 고양이. 네. 맞아요. 요즘에 뭐 셀카 찍은 것 같은데. 어디 수련회 같은 거 간 거 아니까 단체복 같은 단체, 거 입고 있는 어때요? 것 같은데. 한창 좋을 때죠? 학생들이에요? 네. 저 학생들이. 큰일을 치렀어요. 사고를 쳐. 사고를 쳐도 보통 사고 친 게 아니에요. 사고를 치면 안 잡히고 변동이 엄청나다 못해. 그러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급 이상. 오. 자우장 궁금하시죠? 네. 네. 다음 사진 한번. 저 운동선수 선수야? 우승 깃발인데. 아 뭐 우승이죠. 아 뭐 자우장까지 네. 축구. 뭐 당연히 축구죠. 대전에 많이 나온다. 하나밖에 없는 여자 축구팀입니다. 아 여자. 대덕대학 여자 축구단인데 그 팀이 얼마나 큰 일을 했나 하면은 예. 축구 여왕 뽑는 여왕기 대회 우승하고 한 달 만에 7월 달에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와, 어떻게 줄을 서 있지? 근데 자랑도 자랑이지만은 이 친구들이 우리 저 대전 시민들한테 네. 또 이 전국의 이 축구 팬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스케치북 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우리 사랑 이대로. 아 축가면 연예 금지고. 운동에만 전념하라고. 축구 공을 사랑해.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요즘 저 여자 축구 팀들 연애 한다고 해서 안 말려요. 그냥 우리 사랑 축구에 대한 사랑을 이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랑해서 1등한 거니? 그럼 뭐 지금 하고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요? 팀이 안타깝게도 네. 이 팀이 없어지는구나.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어. 아니 그거 너무 하필이면 6월 달, 7월 달에 우승을 했는데 잘했는데. 우승하고 나서 바로 나가는데. 뒤에 해체되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아. 근데 그냥 소문일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재단에서 뭐 비공식적이라고 그러는데 2020년
18년까지 그러면 18년이니까 2년밖에 안 2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네. 2년 뒤에 해체를 한다는 게 공식적인 발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돌아요. 대덕닥. 그렇게 선수들이 불안하고 기가 팍 죽죠. 그렇죠. 근데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진짜건 아니건 간에 이런 얘기가 돌아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상당히 네. 사기 좋아지고 예, 그렇죠. 불안하고 그렇죠. 또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그 축구 대표팀이 동메달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경기는 꼭 우리가 이 취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 이 대덕 대학교 여자 축구 선수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경기 이렇게 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북이 기자들이 느리느리 포착해온 세상 돌아가는 소식 직직 스타그램 대전 충남 세종을 찍어라! 거북이 기자들의 맹활약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까 저 심야 책방 얘기도 했지만은 이 사실 가을 네. 날씨 제일 좋지 않습니까? 뭐를 해도 좋을 텐데요. 예, 독서의 기차. 저도 요즘 책 한 권 읽고 있습니다. 뭐 읽으세요? 안 어울린다 이거지? 아니요, 믿습니다. 또 읽다가 네. 네.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이 있어가지고 준비했는데 들어보실래요? 이 나태주 시인의 네. 멀리서 빈다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끝. 어머! 근데 이렇게 한 구절이라고 했잖아, 내가. 뭐 나머지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면 사서 읽어. 나태주 시인이 그 들꽃이라는 그렇죠. 그 시가 유명하신 분이시죠. 교직 생활 하셨더라고, 그분이. 우리 지역 시인이시죠. 뭐라고 했어요? 들꽃이래, 풀꽃. 들꽃? 들꽃이래, 꽃. 들꽃은 조용필 씨 노래, 들꽃. 올 가을에는 뭔가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예, 독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시시콜콜 신나는 소식 들고 느리지만 힘차게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 조금은 느려도